40 이쪽 보면은 일단 그래 순서 나갈 건데 다이아 40 이쪽이야. 얘들아 그래 순서는 일단 박스 읽어놓고 약간 끝말잇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뒷문장이랑 누구 첫 문장 이어져야 되는지 보면 되는 거 맞아? 일단 박스 좀 빨리 해석해줘. 얘들아 there are 하면 있다 할 거 맞아요? 많은 상황들이 있대. 글씨 안 보이면 꼭 말해줘. 얘들아 요렇게 where부터 묶을 거 맞아? 저런 where 뭐라고 해? 관계, 부사. 얘들아 관계 부사에서 묶은 거? 그러면 문장 어디까지 묶으면 돼요? 얘들아 요 점점까지 그냥 묶어버릴게. 얘들아 관계 부사 뒤에 완전 문장 올 거고 너네 그 다음 요것도 나랑 필기한 적 많이 있지. by ing 뭐지?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함으로써? 얘들아 그러면 어떤 많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try to 하면은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죠. 그래서 influence our mood 하면은 우리의 기분, 우리의 무드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 있대. 얘들아 근데 여기 어떻게 함으로써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changing 이게 뭐예요? atmosphere 하면 분위기. 얘들아 대기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선 분위기. 그럼 environment 하면 환경이죠. 환경의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얘들아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대. 그리고 아마 너도 이미지 이거 그 다음 have pp 같은 것을 뭐 해봤을 거래. 얘들아 우리가 뭐 나도 어저께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방을 싹 그 옷장을 싹 다 정리하고 막 이렇게 했고 너네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얘들아 머리 나쁜 그 공부 못하던 여학생 기억나? 40번 지문에 공부를 너무 못해서 엄마가 막 분위기를 바꿔줬어. 조명 바꿔주고 막 방 배치 바꿔주고 했더니 뭐 능률이 올랐다 이런 거 기억나? 그래서 얘들아 환경, 주변 그 환경의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래. 얘들아 우리 일단 A번으로는 안 가기로 한 거 맞아? 얘들아 저번 주 고등학교 2학년 지문에서 A번으로 간 게 있었어. 근데 수능에 절대 없어. 그냥 그 문제는 애들한테 당연히 틀리는 게 맞다고 했어. 알겠지? 그러니까 A번으로 가지 마. B나 C로 갈 건데 얘들아 B나 C에서 안 될 것 같은 걸 제끼는 게 더 쉬울 때가 있거든? 일단 보면 얘들아 B번 읽어보세요. For example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얘들아 let us가 줄인 게 뭐야? 얘들아 let's go 할 때 let's가 let us야. 그래서 let's imagine이죠? 상상해보자. 얘들아 여기 이렇게 살짝 묶으면 한 남자가 unfortunate해서 불행한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럼 위에서 박스에서 말한 뭔가를 예를 들어줄 건가 봐. 얘들아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C는 안 되는 이유를 나에게 말해주겠어? 우리 문제 풀어왔으니까. 더가? 씨의 관사가 어딨어? 어떤 관사 말하는 여기에? 아 여기 두 번째? 얘들아 나는 첫 번째 그것도 맞아. 근데 첫 번째 줄 보고 얘들아 일단 요거 해석해줘. whether or not 어떻게 해석해요? 인지 아닌지도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는 얘들아 이 문법적인 거는 이거 문제 풀고 다시 얘기할게. 여기서는 일단 이든 아니든이라고 필기를 해줘. 얘들아 우리 대명사 저 희가 지금 박스에 나올까요? 안 나와. 그래서 씨는 절대 올 수 없지. 얘들아 여기가 콤마까지만 해석해보면 그가 그것을 be aware of가 뭐야? 뭐뭐를 인식하다 알다 맞아? 얘들아 요거는 모르면서 덩어리로 외우시면 돼요. be aware of에서 뭐뭐를 알다 인식하다.
얘들아, 그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이야. 근데 지금 박스에 그가 없어요. 그래서 나 B로 갈게. 얘들아, 그럼 B 빨리 읽으면, 예를 들어 상상해보자. 어떤 상황이 이게? 얘들아, 요렇게 흰색 괄호 나 쳐놓고 저 괄호 안에 하나 더 생기지 않아? 괄호가? 박스에 있던 거랑 똑같아. 여기도 관계 부사 보여요? 아까처럼 얘들아, 명사 뒤에 where 똑같네. 요렇게. 얘들아, 저 남자가 왜 불행한 상황에 있다고 표현한 거야? 뭘 까먹었어? 그렇지, 그가 그의 결혼기념일을 까먹은 불운한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얘들아, 결혼기념일 까먹으면 큰일 나. 1년 내내 큰일 나는 거야. 그 남자는 그럼 뭐 해야 돼요? Try to rescue가 뭐지? 구출하다, 뭐 구해내는 거지. 상황을 구해내려고 노력해. 얘들아, 여기 또 나왔네, 아까 설명한 거. 준비함으로써, 맞아? 얘들아, 뭐 준비해? 그 다음 너희들이 요런 것 좀 봤으면 좋겠어. 이거 다 뭐게? 얘들아, 수동의 의미지. 요리는 되어지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우리말로는 얘들아, 지가 혼자 스스로 만든 거지만 요리는 되어지는 거. 그 다음 얘들아, 요거 뭐예요? LIT가 누구의 과거 분사인지 혹시 알고 있어? 얘들아, 요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불 붙이다, 빛을 내다. 예, 과거 분사. 그래서 촛불은 얘들아, 불이 붙여지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남자가 막 요리하고 초에도 불 붙여놓고 요런 저녁 그 식탁 그 분위기 같은 게 상상이 되지? 그래서 부인을 위해 이렇게 함으로써. 얘들아, 뭐까지 있어요? BGM 뭐야? 배경음악이지? 로맨틱한 배경음악까지. 얘들아, 그래서 밥이랑 조명이랑 음악이랑 저렇게 다 세팅해놓고 부인한테 대접을 해주는 건가 봐. 얘들아, 그 다음에 답 바로 가기 전에 너희들한테 질문 먼저 할게. C가 먼저야? A가 먼저야? C가 먼저였는데 왜 A가 마지막에 가야 되게? 얘들아, 눈치껏 나 저기 하이라이트도 해놨잖아. 요거 보여? 얘들아, 어쨌든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 문맥을 찾을 거 아니야. 왜 finally라고 했어? 나 요렇게 밑줄 쳐볼게. 얘들아, 향 때문에 뭐 놀래키고 여기 뭐 약간 그 은은한 조명 생각하면 되겠죠? 약간 레벨 낮은 조명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까지야? 음악까지? 얘들아, 요렇게 부인을 그 기분 풀어줄? 무드를 전환해줄. 이렇게 요소가 세 가지 나와서 finally인 A가 맨 뒤로 가야 돼서 답이 B, C, A 이렇게 돼야 되죠. 아, 나 넘어가지 않을 거고 몇 가지만 더 볼게. 얘들아, 답은 요걸로 끝? 근데 볼 것들만 볼게요. 일단 B에서 C로 갈 거지. 얘들아, 아까 나 여기 말하려던 거. 얘들아, 서진이가 저거 왜 될 듯 뭐야 했더니 인지 아닌지라고 대답해줬어. 맞는 말이죠. 어떻게 구분해? 어? 그렇지. 얘들아, 요 덩어리가 무슨 역할 할 때 있어? 명사 역할 할 때가 뭐뭐인지 아닌지, 맞아? 근데 얘들아, 지금은 콤마하고 뒤에 보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거든. 그럼 얘 무슨 덩어리예요? 그렇지, 부사절일 때가 뭐이든 아니다. 얘들아, 문법적으로나 해석적으로나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는 게 좋고. 얘들아, 그래서 그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이렇게 촛불 켜진 저녁이. 그 다음 얘들아, 웨이디의 투부정사 나오면 꾸미기로 했던 것도 기억나? 어떤 사람의 무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타스틱한 방법이다.
얘들아 그 다음 여기까지 끊을 거 맞아? 다음 문장 when부터 콤마까지? 저기 해석해봐. 남자의 와이프가 방으로 들어오면 맞아? 얘들아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여기에 in이라든지 to라든지 into 이런 전치사라고 하지 얘네 써놓고 아무 밑줄도 없이 틀린 거 찾으라고 해. 이거 쓰면 돼, 안 돼? 어, 쓰면 얘들아 틀려요? 왜? 얘들아 얘 지금 3형식 동사여서 목적어가 필요해. 근데 전치사 쓰면 우리 괄호 치잖아. 목적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나 지금. 얘들아 그 다음 콤마 뒤쪽에 너희 교재 괄호 먼저 좀 쳐볼래? 뭐 생략된 거 보이지 않아? 방에 들어오면 그녀가 맛있는 여기서 아로마 얘들아 아까 그 밥 차렸잖아? 음식 냄새 얘기하는 거겠지? 그 향에 놀랄 거야. 아 뒤에 나오네. Outstanding dinner. 그 뛰어난 놀라운 저녁 식사의 향. 얘들아 나 여기 괄호 치라고 한 거 눈치챘어? 주어 동사 같은 애가 갑자기 문장 뒤에 나오니까 여기 뭐 생략됐을까? 그렇지 목적 뼈 관계되면서 됐나요? 그래서 얘들아 A번으로 가면 요 초의 조명이 그녀를 릴렉스 된 어떤 상태에 둘 거고 그런 스피릿 하면 뭐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맨틱한 음악이 얘들아 더스 더 레스트에서 그냥 직역으로 나머지 뭐 역할들을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나 여기 뒤에 보고 싶어서 끝까지 읽었어. 얘들아 뒷문장 혼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으로 파악 좀 해봐. 하늘이 자는 거 아니지? 얘들아 저런 부분을 너네한테 서술하라고 많이 해. 아니면 어법으로 뭔가를 틀리게 내던지. 나 근데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듣다 보면 해석해보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잘 보라고 하는 부분이 맨날 똑같다? 저기 몇 형식이야 메이크가? 얘들아 나 무슨 지금 서진이랑 둘이 수업하는 것 같아. 너는 생각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여기 5형식으로 쓰인 거 맞아요? 얘들아 그럼 뒤에 목적어가 누구야? 요렇게 더 와이프가 목적어 맞아? 어딜 봐야 돼 얘들아 5형식은 항상? 어 여기 보라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밀링 저렇게 혼자서 많이 보기보다 어디서 많이 봐? 맞아요. 얘들아 그래서 여기 투 부정사 여기 동사 원형까지 기억하는 게 좋고 기꺼이 뭐뭐 하다 맞아? 얘들아 비동사 뒤에 있으니 willing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어 자리에 형용사 잘 쓴 거지. 그래서 기꺼이 남편의 사과를 받도록 만드는 나머지 것들을 한다 이런 뜻. 그다음 얘들아 얘 반대말 어떻게 써? 이것도 우리 앞에서 같이 여러분 다뤘던 것 같아. 요 자리만 뭘로 바꾸면? 다른 형용사로 바꾸면 되는데. 뭐뭐 하는 걸 꺼리다. 얘들아 너네 막 포켓에도 있고 모르는 사람 없죠? Be reluctant 투부정사에서 요 자리만 반대되는 걸로 외우면 돼. 얘들아 필기 좀 하고 활기차게 좀 들어. 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2번도 박스 먼저 볼까요? 아 여기를 한 번에 다 보고 싶은데
박스 일단 먼저 볼게. 얘들아, have you ever PP 보여? 우리 중학교 때 맨날 나오는 표현, 현재 완료 경험이죠? 그래서 너 measure하면 측정해본 적 있니? 재본 적 있니? 뭐를? 방의 length가 뭐야? 방의 길이를 재본 적 있니? 얘들아, 콤마가 없지만 요 부분 뭘로 파악하면 좋아? 얘들아, 여기 분사 맞아? 얘들아, 그래서 분사 구문이 앞에 나오면, 문장 앞에 콤마를 꼭 찍어줘. 근데 지금처럼 뒤에 있으면 안 찍어줄 때도 있어. 영준아, 자면 안 돼? 우리가 얘들아 그러면 의미상 알아서 끊어서 파악해야 되죠. 뭐 이용해서 너 방 길이 재봤어? 이거야? Your feet. 발. 그렇지. 얘들아, 근데 그걸 뭘로 이용하는 거야? 유닛이 단위죠. 얘들아, 그 측정 단위로 발을 사용해서 방 길이를 재본 적 있어? 얘들아, 이렇게 발 이렇게 해서 재는 거 얘기하는 거겠지? 얘들아,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인들이 개발했대요. 뭐를? 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큐빗 시스템을 개발했대. 저 측정 체계인 거죠. 얘들아, 그럼 위에 말은 그냥 이거 던져주려고, 소재 던져주려고 너네한테 질문 던진 거 맞아? 야, 오늘 왜 이렇게 졸지? 너네 너무 푹 쉬고 온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일단 큐빗 시스템 맞아? 나 이거 좀 내리려고 말한 거야. 큐빗 시스템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얘들아, A번 제낄 거고 B번, C번 중에 볼 건데 너네 어디로 갔어? 일단 단서는 내가 표시를 해놨지. 얘들아, 이시 뭔지 잡으면은 B, C 결정하기 쉬울 거고. 그래서 나 B로 갔거든. C는 왜 안 되는지 또 볼래? 왜 안 돼? 얘들아, 우리 이거 얘기했어? 이거 얘기 아예 하지도 않았고 이제 막 큐빗 시스템 개발했어 라고 얘기해줬잖아.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 일부러 이렇게 노랗게 그냥 해놨어. 얘들아, 잘 생각하고 대답해줘. A가 먼저 와야 돼? C가 먼저 와야 돼? 왜? 뭐라고? 크게 말해줘. 얼소가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거랑 조금 말 방식이 다른 건가? 얘들아, 저렇게 왔을 때 A가 오고 C가 와야 되는데 명확한 이유는? 나 저기 왜 별 붙였지? A에 갑자기 혼자서? 그렇지. 얘들아, 이거 앞에서 뭔가 말하고 이거라고 불려진다고 얘를 처음 얘를 처음 소개해 준 거야. 그래서 명칭을 말해준 거지.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가끔 나오는데 요거 뭐라고 불려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얘가 먼저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 논리적으로는 중요한 애였어. 얘들아, 그럼 나 이것도 잡았고 그럼 답 몇 번 다 제낄 수 있냐? 얘들아, CA로 된 거를 제끼면 3, 4, 5 제낄 수 있어. 근데 우리 1번 안 고를 거지? 그럼 이것만 잡았는데 답이 2번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 정답이야. 됐어요? 근데 나 더 보긴 볼게. 답은 2번. 얘들아, 어쨌든 아까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큐빗 시스템을 개발했잖아. 그럼 B로 가서 뭐 확인하면 돼? 얘가? 큐빗 시스템인가 확인하면 되는 거 맞아? 그거는 얘들아, be based on 하면 뭐뭐를 바탕으로 한다, 뭐뭐를 근거로 한다죠? 얘들아, 얘는 뭐를 기준, 바탕으로 하는 거야? 쉬운데 왜 대답 안 해줄까? 얘들아, 뭐의 길이야? 팔, 그리고 손, 부위, 뭐 일부의 길이를 기반으로 하는데. 얘들아, 얘 뭐랑 같다고 공부하는 게 좋아? 발보다는, 발 대신에 손이나 팔 이용하는 거잖아. 나 instead of 좀 써놔.
그래서 큐빗 시스템은 발이 아니라 얘들아 손이나 요 팔 부위를 활용하는 건가 봐. 얘들아 이집트의 큐빗은 뭐래요? 어디 길이었게? 얘들아 너네 해석하다가 요런 거 찾았니? 혼자 지금 해석해서 어디부터 어디 길인지 상상해봐. 재밌는 건데 서준아? 얘들아 저 팁버블이 엘보 하면은 팔꿈치 끝 맞아? 그 다음에 이거 뻑스 손가락 끝까지 요만큼이야. 이게 큐빗, 이집트의 큐빗이래? 얘들아 그리고 그 큐빗은 너네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수동태다. 얘들아 디바이드를 여기 모르는 친구는 없죠? 무슨 뜻이지? 나누다 그렇지. 얘들아 썹 하면은 뭐야? 그렇지 얘들아 뭔가 알에 깔린 거 맞아? 얘들아 나누는 건데 더 나누는 거 뭐야? 더 세분화하는 거. 그래서 얘들아 큐빗이 세분화된다 됐다라고 해야 되죠 수동태니까. 더 작은 단위들로 세분화된대. 얘들아 그래서 뒤에 뭐 나열되는 것들 읽을 필요 없고. 그 다음 얘들아 A로 가면 얘들아 아 근데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뭐 한 뼘? 뺨 들이겠지? 그 다음 뭐 손바닥? 얘들아 디짓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란 뜻이 있어. 그 다음 뭐 이건 손가락의 부분들 마디 얘기하는 거겠네. 얘들아 사실 안 읽어도 돼 시험에선. 근데 왜 나 말했냐면 얘들아 우리 손 이렇게 같이 대본다고 쳐봐. 그러면 손바닥 길이 다 다르지? 그리고 난 뻐큰 손가락 진짜 길거든? 이거 길이 다 다르지? 여기가 발 길인 거 알아 사람? 우리 그 길이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 한 거야? 그 큐빗의 길이가? 얘들아 요거 동사인 건 알아야 되죠? 원형 From person to person 하면 사람에서 사람으로니까 사람마다 다르다. 얘들아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스탠다드 하면 표준 기준 맞아? 표준 큐빗이 나온 게 뭐였던 거야? 로얄 큐빗. 그래서 AC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지. 됐나요? 얘들아 그래서 로얄 큐빗은 뭐야? 이 파라오의 팔 길이였대. 그러면 사람의 팔 길이가 아니니까 변하지 않았겠지? 때에 따라 다르지 않았겠죠? 얘들아 그래서 이제 넘어갈 건데 C의 첫 문장만 해석해 줄래? 얘들아 이 왕실의 이건 뭐예요? 건축가 맞아? 건축가가 로얄 큐빗을 가지고 있어서 있었는데 나무로 된 게 여기 뭐라고? 얘들아 디스트리뷰트가 뭐야? D 빼면 분배하다 나눠주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분배되었다, 배포되었다 수동으로 해석해야 되지. 얘들아 그 다음 정말 여기만 볼게. 두 번째 문장 콤마까지만 해석해줘. 얘들아 그 큐빗 막대기는 어디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얘들아 must have PP 뭐야? 그렇지 얘들아 나 안 쓸게 너넨 써. Must have PP 뜻. 얘들아 한시적 과거처럼 해석하는 거 맞아?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얘들아 우리 must랑 should랑 같다고 배우잖아. 이렇게 써도 같아요? 이건 뭐야? 그렇지 얘들아 이렇게 덩어리로 쓰면 절대 같지 않자. 이거는 뭐야? 뭐뭐 했어야 했는데 후에 유감의 표현이었지. 뭐뭐 했어야 했는데 얘들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이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얘들아 그럼 그 스틱은 아주 accurate가 뭔데? 어땠음에 틀림없다. 정확한 맞아? 단어 두 개만 쓰고 넘어가자.
여자 이그잭틀리는 많이 봤죠? 이그잭트 정확한. 또 하나 뭐 있어? 프리사이즈 정확한. 똥하네? 3번. 얘들아, 3번에 단서 먼저 잠깐만 봐봐. 이거 뭐 데이 이런 거는 우리 원래 잡기로 했던 거 기억나? 대명사니까. 그 다음 얘들아, B번에 also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 또한이라고 하려면 앞에서 뭐 해야지, 뭐도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 나올 수도 있고 말이. 얘들아, 3번 잠깐만, C번 잠깐만 봐줄래? 그래서 너네 교재 in contrast 밑줄 좀 쳐줘. 얘들아, 그러고 서진이도 있을까 모르겠긴 한데 너네 교재 25쪽 잠깐만 펴볼래? 얘들아, 우리 졸지 않고 필기한 친구들은 내가 여기 왜 보라고 한 것 같아? 필기 중에? contrast 이런 거 보이는 거 없어? 얘들아, 내가 무슨 필기를 해줬었냐면 요런 거 너네 보이니? 이상하죠, 스펠링이? 디스팅스. 그렇지. 얘들아, 요런 필기 보여? A와 B에 아마 difference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지문 같아, 25쪽은. 그래서 A와 B의 뭐 구별 차이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에 contrast도 썼었고 on the other hand도 썼어. 게다가 무슨 설명이었게? 우리가 읽는 이 시험의 영어 지문에서 얘들아 요런 표현이 나올 때 얘네는 이렇게 end로 병렬이 나오고 얘네가 쓰이면 지금처럼 뭐 앞에 어떤 문맥이라든지 이렇게 문장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얘들아 A랑 B가 어떤 관계라고 할게. 정반대라고 써 있어 잘. 얘들아, 그래서 내가 B가 나오지 않아도 A가 비치면 B는 뭐야?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B는 뭐였게? 얘가 빛이면? 어둠. 얘가 한다면? 얘는? 못해 또는 안 해. 맞아? 얘가 관련 있다면 얘는 관련 없다. 요렇게 가야 되는 거. 얘들아, 졸지 말고 얼른 쓰고 좀 해. 그럼 C번에서 그 얘기 내가 있다 왜 했나 읽어봐. 아니, 찾아봐. 얘들아, 박스 보면요. 운동선수들이 종종 보고한대. 뭐라고 보고해? 댓 안에 먼저 읽어봐. 얘들아, 맨부터 콤마 없네. 너네가 끊어야겠다. 어디까지야? 얘들아, 콤마 없으면 해석해서 끊으면 돼. 그들이 스포츠에서 얘들아 잘하고 있을 때네. 얘들아, 잘하고 있으면 타겟의 사이즈가 어때 보여요? Incredibly 하면 얘들아 놀랄만하게 두드러지게 커 보인대. 얘들아, 잘하고 있으면 타겟이 커 보인대. 얘들아, 계속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봐. B번으로 일단 눈이 갈 거잖아. A는 안 갈 거니까 B번이 왜 안 돼? 얘들아, 일단 요 데이가 누군지 찾는 게 먼저겠다. 그지? 근데 박스에 데이라고 할 만한 게 뭐밖에 없어? 애틀렛츠밖에 없죠. 얘들아, 복수명사니까 운동선수들밖에 없잖아. 그럼 운동선수들이 또 선수들로부터 뭘 할까?
걔도 좀 이상하고. 아까 내가 강조한 게 얘들아 얘였던 거 맞아요? 얘들아 나 질문할게. 또 잘 생각해봐. 얘네가 리포트해, 보고해. 그리고 얘네가 또한 모은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안 돼? 저 또한이 왜 여기 적용이 안 돼? 박스 뒤에 뭐가 달라? 그렇지. 얘들아 이런 생각 평소에 해야 돼. 내가 물어볼 때라도 해야 돼. 뭐가 다르다고 했어 지금? 얘들아 여기 현재형이야. 여기 과거형이야. 얘들아 뭐를 했고 뭐도 했어 요렇게 얘기를 하던지 지금은 문맥이 맞지 않아요. 됐나요? 얘들아 그래서 나는 C로 갔던 거야. 눈이. 그러면 얘들아 좀 올릴게. 얘들아 C 먼저 보면은요 이거는 정반대네. 대조적이네. 뭐랑은 대조적이야? 얘들아 experience 앞에 더 있으니까 얘 지금 그냥 명사지? 경험이라고 해야 되지? 경험이랑은 반대야. 아까 박스에 나랑 같이 필기 잘 했으면 얘들아 뭐 또 밑줄 치면 돼? 얘들아 진짜 정확하게 반대로 써놓은 거 맞아? 얘들아 아까 잘하고 있던 애들한테는 타겟이 커 보인다 했잖아. 여기선 순서만 반대로 썼네. 왼이 뒤로 가서. 그러면 얘들아 타겟이 아주 놀랄 만큼 작아 보이는 경험을 하는 거죠? 플레이어들이 잘하고 있지 않을 때. 얘들아 잘하고 있지 않을 때 타겟 작아 보임. 얘들아 지금은 내용이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거 몰라도 풀려. 근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야. 어려운 질문에서 써먹으라고. 얘들아 그 다음에 페노미넘 이거 알아야 되죠. 현상. 이 현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서야 얘들아 그 운동선수들 말고 누군가가 나오긴 해. 제시카랑 데니스 두 명이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아까 끝말잇기야 했던 거 기억나? 이 얘네 둘이서 요건 뭐예요? 어 모집하다. 얘들아 뭐 채용하다 요런 뜻이야. 얘들아 이거 뒷대고 써야지. 그래서 얘들아 누구를 채용한 거야? 남녀. 여기 봤어요? 이제 선수들이 나오지. Players. 얘들아 무슨 소프트볼이라는 종목이 있나봐. 남자 여자 소프트볼 선수들을 모집을 한 거죠. 얘들아 근데 언제 모집했어? 요거 뭔가? 즉시지? 그래서 경기 얘들아 직후에 모집을 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 A로 가던 B로 가던 일단 데이가 누구겠어? 어? 얘들아 근데 봐봐라. A 뒤에도 얘네를 이 선수들을 어떻게 했고 B 뒤에도 이 선수들로부터 뭘 했거든? 얘네 보여요? 얘들아 얘네야. 저 데이는. 그래서 얘들아 B번에 제시카랑 데니스가 뭘 모았... 에? 제시카랑 데니스가 뭘 시켰고 그리고 나서 제시카랑 데니스가 또 뭘 모았어. 요렇게 가야 됐던 A, B 요렇게. 얘들아 내가 지금 뭐 같이 풀고 뭐 설명하고 맞지? 뭐 생각해봐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가고 있는 거지. 혼자 풀 때면은 엄청 빠르게 가고 있는 거 보여? 답은 일단 얘. 그럼 또 볼 것만 보고 넘어갈게. 얘들아 그러면 제시카랑 데니스가 A번에 뭘 했어? 또 무슨 동사로 쓰인 건지 구조적으로 파악 좀 해봐. 헤드가 뭐예요? 어 사역동사 맞아. 얘들아 사역동사 하는 건 시키는 거지. 플레이어들한테 look at a poster 해서 포스터를 보라고 시켰네. 근데 뭐가 있는 포스터야? 요렇게 뭐 너네 알아서 묶어. 여긴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일단 포스터 위에 다양한 원이 있는 포스터예요. 이슨 포스터지? 일단 그래서 포스터에 막 원이 이렇게 뭐 그려져 있나 봐. 크기별로. 그 다음 얘들아 나 여기도 중요하겠다. 얘도 몇 형식이니? 얘들아 5형식 여기 투 써야 되는 거 맨날 표시하고 있는 거 보여? 그들에게 인디케이터 하라고 요청한 거죠? 인디케이터면 가리키라고. 얘들아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줄도 해석 얼른 해봐. 여기도 내 안 이상해? 요렇게 주어 동사 얘들아 괄호 좀 치고 그래야 얘가 얘 꾸미는 게 보일 텐데. 그들이 느끼기에 삽입절 소프트공 사이즈를 가장 잘 represent 지금 무슨 뜻 같아? 대표하다란 뜻도 얘들아 원래 있는데 여기선 대표하다도 이상하진 않지만 나타내다란 뜻 있죠. 나타내다, 제시하다 이런 뜻 있어? represent 쓰세요. 얘들아 그래서 그들이 느끼기에 소프트볼 사이즈를 가장 잘 나타내는 원을 고르라고 또 요청을 한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 시킨 거 그 다음이 뭐야? 그리고 제시카랑 데니스는 또 모두 모았냐면 무슨 통계 얘들아 이거 별표 치고 나와? 통계도 모았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버릴 건데 얘네만 해석해줘. 요 뒤에 소댓이 붙어있으면 뭐랑 뭐였어? 얘들아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니까 첫 번째는 주어가 동사하도록, 두 번째는 결국 그냥 결과 주어가 동사하더라. 지금은 1번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할지 또 생각해봐. 그래서 연구자들이 얘는 또 무슨 뜻인데? 얘는 무슨 뜻이고? 얘들아 뭐 야구? 이런 거 보나? 얘 타율. 얘나 컴퓨트가 뭐야? 계산 맞아. 계산하다. 얘들아 뭐 산정하다 이런 뜻. 그래서 연구자들이 타율을 계산하도록 통계치도 모은 거죠. 얘들아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볼 거 많아서 보고 끝낼게. They found에서 제시카랑 데니스가 발견했어. 얘들아 내가 여기 하이라이트 해놓은 이유는 너네가 혹시 올소우를 못 잡았다면, 그래서 A, B인 걸 몰랐다면 B가 뒤로 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예죠. 얘들아 얘가 결과잖아. 결론 뭘 발견했대. 그래서 B가 맨 뒤로 가야 된다고 봐도 상관없어. 눈 떠 눈 떠. 얘들아 조금 이따 쉴 거야. 얘들아 마지막 문장 왜 보라고 했는지 괄호 두 개 쳐보고 그 다음에 나 대명사 두 개가 있어. 뭐 가리키는지 빨리 찾아봐. 얘들아 후 같은 애들 잘 보이냐고 너네한테 물어본 거야. 왜냐면 후가 두 개였거든. 그러고 너네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대명사는 얘랑 얘예요. 뭐 가리키는지 찾아봐. 얘들아 뭘 어떤 플레이어들이야? 첫 번째 타율이 더 좋은 타율을 갖고 있던 선수들 맞아? 그들이 공을 더 크게 더 큰 사이즈로 인식한 거죠? 얘들아 누구보다야? 얜 누구야? 플레이어즈라고 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어떤 선수들이야? 얘는 뭐야? 그렇지 얘들아 어디 갔니? 배팅 어쩌고 에버리지 요렇게 해야 되지 얘네 그래서 얘네가 다 S가 붙어 있어서 여기도 those ones야 내신에서는 얘들아 뭘 물어볼지 몰라 저걸 뭐 대수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여기를 원이라고 해놓을 수도 있고 됐나요? 요 정도 하면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꼭 얻어갔으면 좋겠는 거는 올수 앞에 뭐 시제 보고 요런 것들 있지 그 다음 얘들아 4번만 하고 쉴 테니까 눈 잘 떠봐 얘들아 4번에 또 단서들은 내가 노랗게 해놨고 근데 어쨌든 좀 읽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다 얘들아 박스부터 볼게요 How can you tell 해서 얘들아 tell 여기서 어떻게 해석할 거야? 위에 살짝 써놓을래? 얘들아 알다 구별하다 란 뜻도 있어요 너 어떻게 알 수 있어? 또는 너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Between A and B 뭐랑 뭐를 얘들아 boil이 뭐야? 끓다 끓이다 삶다란 뜻도 있어서 저거 얘들아 그거 뭐라 그래? 완숙으로 삶아진 달걀이야 완전 삶아진 달걀 삶은 달걀 그리고 얘들아 raw egg 하면 날달걀이죠? 그거 사이의 차이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뭐 하지 않고야? 어 얘들아 왜 이거 뎀이야? 달걀 몇 개니까? 어 두 개니까 저거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어? 좀만 내릴게 얘들아 일단 A번으로 안 간다면 B로 갈래? C로 갈래? B가 안 되는 이유는? 얘들아 나 아까 박스에 하우에 노란색 해놨던 거 기억나? 너네도 하우에 표시 좀 해볼래? 얘들아 하우는 어떻게 맞아? 그럼 대답을 할 거면 뭘 해야 돼? 뭐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 어, 너 그거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어,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B번의 that's because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질문을 했다면? 아, 야, 얘들아, 얘는 Y 짝꿍 아니야? 그래서 난 C로 갔어. 어떻게 구별할래? 어, 달걀. 두 개잖아. 둘 다 돌려봐. 얘들아, 그 다음 C로 해놓고 A랑 B번 봐봐라. 얘들아, 아까 끝말잇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 뒤에 눈 살짝 보면 얘들아, 내가 지금 표시를 해놔서 그렇지 시험 때는 빠르게 빠르게 읽어서 연결하는 게 맞지. 근데 너 손가락을 얘는 잠시예요. 짧게. 잠시 놔보래 그 다음 얘들아 얘는 손가락을 take away 얘들아 이거 떼다 없애다 이런 뜻이야 얘들아 손가락을 대야지 네가 손을 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답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나 본데? 나 그 다음 얼른 읽어서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돼. 됐나요? 얘들아 C부터 빨리 볼게. 답은 CBA. 달걀을 돌려보래. 얘들아 그럼 너 뭐 알게 될 거야? 뭐는 어때요? Y 앞에서 끊는 거 맞아? 얘들아 삶은 달걀은 spin so easily 해서 아주 쉽게 돈대. 근데 얘들아 오늘 요런 대명사가 계속 나오네 요거 뭐야? egg 날달걀은? doesn't 뒤에 그 생략된 거 보겠어요? spin so easily겠지? 쉽게 돌지 않는데 얘들아 그 다음에 요런 애들도 사실 말 바꿔치는 거지? 너 알게 될 거고 왜? 이거 왜 표시한 거 같아? 얘가 나와서 또
너 모두 알아차릴 수 있냐면 날달걀은 얘들아 주어 동사 will이 두 번이나 있네. 그럼 이제 좀 묻고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냥 끝까지 묻고 올게요. 뭘 알아차려? 날달걀은 더 천천히 돌고 그리고 얘들아 입도 날달걀이겠죠? 날달걀은 흔들릴 거야. 얘들아 A번으로 가면 이상한 이유는 아직 나 손가락 아무짓도 안 했거든. 그래서 B로 가면은 왜 얘는 쉽게 돌고 얘는 느리게 돌고 요거에 대한 이유지. 얘들아 날달걀은 뭐 있어서 안 해? 이거 뭐야? 얘들아 뭐 유체, 유동체. 약간 흐르는 느낌인 거지? 날달걀은 안에 얘들아 유체라서 반면에 삶은 달걀은 얘들아 지금 보면 얘랑 얘랑 반대말인 거 맞아? 요거랑 요거랑 고체라서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온 거죠? 반면에 반 그에 뭐 이에 반해. 얘들아 그래서 네가 날달걀을 돌리면 맞아? 안에 있는 유동체가 moves around 하면 이리저리 옮겨 당기는 거잖아. 그래서 흔들림을 유발해요. 얘네 둘이 뭐라 그래? 얘들아 병렬이면 둘 다 S 붙이고 이런 거 평소에 공부해야 돼. 얘들아 근데 삶은 달걀은 안에 뭐가 없어서 누구처럼 뭐가 없어서야? 날달걀 같은 유동체 유체가 없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얘들아 그럼 내신에서는 또 원이나 지금 it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럼 밑줄 쳐놓고 다른 거 찾으라고 또 다희야 하기가 쉽겠죠. 얘들아 그러나 여기 한 거잖아. 마지막 네 손가락을 잠깐 대보래 달걀들한테. 얘들아 그럼 둘 다 대보라는 거죠? 또 차이점을 말해주겠네. 걔네를 어떻게 하려고? 걔네가 도는 거 멈추게 하려고 손 좀 대봐. 얘들아 그리고 네가 뭐 하면이야? 손을 떼면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해서 또 비교해주죠. 얘는 계속 돌고 얘는 즉시 멈추고. 얘들아 얘 아까 나온 누구랑 같아? 이미디에이틀리 기억나? 그 선수들 경기 직후에 모집했다 했을 때 얘들아 인스턴틀리 이미디에이틀리 같은 말. 얘들아 보면 우리 벌써 아까 8강이었네. 그래 순서가 8강이고 문장 삽입이 9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들아 내가 계속 그 순서 하면서 끝말잇기 같아 라고 한 거 기억나? 문장 삽입도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아? 문장 삽입 얘들아 내가 아래 하이라이트 지금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안 내리고 있는 건데 일단 한 박스에 한 문장 주죠. 그 다음 그 문장에 어디 들어갈지 고르는 거 맞아? 얘들아 글의 순서랑 비슷해. 근데 우리 뭐 할 수 있어? 모의고사에서도 얘들아 박스 먼저 읽잖아. 그럼 뭐 할 수 있니? 얘들아 박스 읽어 문장 파악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어쨌든 시험을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가 들어있어. 예를 들면 뭐 있니? 얘들아 글의 순서에서 우리 단서가 될 수 있었던 거 얘기한 거 기억나? 네 개 말해줘. 연결 For example, however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뭐 있어? 역적 이런 거 다 연결어. 지시어. 얘나 대명사도 써버릴게. 뭐 he, she, it 이런 것들도 있었고 지시어라는 건 뭐 있어? 이 남자, 저 남자 할 때, 이, 저 요런 것들. 얘들아 그 다음 서치까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 뭐 그러한 어쩌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얘들아 관사도 놓치지 마. 중요할 때도 있어 했던 것들. 얘들아 얘도 얘네를 가지고. 근데 얘들아 나 요렇게 화살표 한 게
박스 앞뒤 내용 추측 좀 해봐. 그러고 이런 3번의 단서들을 가지고 문장 어디에 들어갈지 삽입해보면 된다. 그래서 뭔가 항상 3번으로 논리를 갖춰서 어딘가에 집어넣어야 돼. 요거 위에 박스에 필기하고 갑자기 쉬고 나니까 또 좀 깼나 봐, 잠이. 얘들아, 45쪽을 1분 30초만 재면서 어떻게 푸나 봐볼게. 1분 30초 시작. 골라보세요. 얘들아, 박스에서 단서가 되는 거 뭐 있었어? 나 이거 보여주기 전에 너네가 대답해봐. 중요한 거? 박스. However 봤어? 그 다음 얘들아 또 중요한 거 하나 뭐 있어? These. 그렇지. 그런 곳에 밑줄이 자기가 잘 쳐져 있나 봐봐. However가 these. 나 근데 글씨 다 보여? 얘는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얘들아, 그래서 박스 읽어보면요. 그러나 샤플해가지고 쇼핑하는 사람들이지? 얘들아, 그들이 뭘 알아야 된대. 이해해야 한대. 뭐를요? 여기 이렇게 또 막 가로치고 읽었어? 얘들아, 접속사 that이라서 묶은 거고 뭘 알아야 된대? getting. 아야. 얘들아, 이거 얻는 것?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너네 요거 뭐로 외워? s 때면? 소스. 원천. 원인? 얘들아, 뭐 근원 요런 식으로 외우는 거 맞아? 여기서 정보라고 해서 얘들아, 출처라고 할게. 그래서 정보 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정보에 출처 하셔도 되고, 자기가 더 편한 말로 쓰세요. 얘들아,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의 출처들은 비용이 든다, 그 출처를 얻는 것은 비용이 든다는 걸 알아야 된대. 얘들아, 그럼 지금 박스 앞에 뭐일 것 같아? 반대도 반대인데, 얘들아, 조금 더 잡기 쉬운 건, 너네 이거 중요하다며.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정보의 출처들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내가 여기 앞뒤를 추측하라고 하는 건 내가 글쓴이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뭔가를 잡아낼 순 없어. 근데 이런 말은 있어야지, 뒤에 이런 말은 있어야지를 조금 잡고 가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는 얘들아 어쨌든 이러한이라고 했으니까 정보의 출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다음 비용이 든다는 걸 알아야 된대. 그러면 뒤에는 뭐 비용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얘들아 그럼 서진이가 방금 짚은 게 뭐야? However 봤으니까 얘들아 비용이 든다라는 건 어쨌든 얘들아 긍정 부정 하긴 조금 그렇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는 무슨 쪽이야? 돈이 들어 마이너스 쪽이라 치면 예를 들면 여기는 그래도 플러스여야 되지 않을까? 요런 얘들아 빠릿한 사고를 하고 아래를 읽는 거랑 아닌 거랑 다르단 소리야. 읽어보면요 얘들아 첫 문장에 괄호 두 개 또 쳐볼래? 조그만 괄호 어디 칠 거야? 얘들아 요런 거 보여? 그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죠. 얘들아 그 쇼핑하는 사람들은 보통 리미티드 해서 제한된 맞아? 한정적인 양의 돈이지? 얘들아 쓸 돈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쇼핑할 시간의 양도 한정적이지. 그런 얘들아 한정된 돈과 시간을 갖는데 그 다음 얘들아 1번 옆에 문장 뭐 중요해요? 요런 거 잘 보여? 얘들아 깨닫는 게 중요하대. 뭘 깨달아? 접속사 대수로 나 또 괄호 칠게. 얘들아 뭘 깨닫는 게 중요하대? 쇼핑이라는 건 실제로 뭐 하는 거래요? 정보 검색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대. 이제 좀 정보에 대한 언급을 하긴 했네. 그 뒤에 읽어보면 얘들아 너는 옵테인이 뭐야? 얻을 수 있어. 얘들아 얻다란 뜻이죠? 모르면 쓰세요. 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얘들아 from 뒤에 엄청 길어. 이거 다 읽을 거야? 시험에선 안 읽으면 돼. 저렇게 많이 나열되는 것들은. 얘들아 근데 봐봐라. 뭐야 이것들? 그렇지 얘들아 이거 맞아? 정보의 출처. 너는 얘들아 또 단어 모르는 건 써 그래도 공부할 땐 광고, 친구, 판매원, 라벨은 얘들아 이거 딱지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있죠? 진짜 말 그대로 그 라벨 그리고 잡지 기사 인터넷 그 다음 다른 그 출처들로부터 정보 얻을 수 있어. 얘들아 그럼 3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 한번 읽어보면 되잖아. 근데 너 뭐 할 수 있대? 얘들아 오늘 얘가 좀 많은 역할을 하네. 얘들아 지금 2번 3번 문장이 너무 잘 연결되고 있지? 너는 여기서 얻을 수 있고 여기서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3번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얘들아 정보의 출처가 더 나와. 얘들아 그 다음 또 보면 좋은 거 옵체인이랑 개인이랑 같은가 보다 하면 되겠죠? 정보를 얻을 수 있네. 얘들아 이번엔 어디서 얻을 수 있어? 액추얼 뉴스가 뭐겠어요? 실제? 사용 맞아? 이거 실제의 사용이죠? 얘들아 제품 상품을 실제 사용해보는 걸로 정보 얻을 수도 있대. 그 다음 얘들아 여기 읽을 거야 서치해서 뒤에. 얘들아 요거 뭐랑 같다고 또 요즘에 한창 듣지 않았어? 서치해서 같은 거 두 개. 뭐라고? 얘들아 많이 나오는데? 뭐뭐처럼 뭐뭐 같은? 얘들아 그 다음 like는 너네 잘 알 것 같고 including도 좀 써놓을래? including 이거 CL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저것도 예시 안 읽어도 돼 이해가 됐다면. 얘들아 try other dress 하면 뭐 옷 입어보는 거 그 다음에 try 뭐야 test driving a car 하면은 얘들아 그 차 사기 전에 너네 운전해볼 수 있어 타서. 그리고 뭐 피트니스 센터 이용해보는 거 아래부 나오죠. 어쨌든 얘들아 search as 요런 덩어리 다 전치사 덩어리 안 읽어도 됐던 거. 얘들아 그러고 나서 읽어보면 these costs 뭐야?
게다가 내가 여기까지 답을 아니 노란색을 해오면은 너무 너네 눈이 여기로 처음부터 갈 것 같아서 안 한 건데 여기 이제 표시 너네도 해줘. 얘들아 4번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재죠. 앞에 정보의 출처들이 두 문장에 걸쳐서 이제 끝이 났고 갑자기 얘들아 디스코스트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 너무 논리적으로 4번이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 출처 두 문장 확인하고 근데 비용이 들 수 있어. 맞아? 이러한 비용은 뭔가를 포함해.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얘들아 단어만 좀 볼까? 이거 뭐야? 이거? 얘들아 운송 맞아 원래? 이렇게 하면 교통비 하면 되죠. 교통비용, 교통비. 얘들아 그 다음 요 마지막 문장만 해석해줘. Only you can decide. 너만이 결정할 수 있어. 맞아요? 여기 어떻게 해석할 거야? Weather이 또 나왔네. 또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석할 건데? 너만이 뭘 결정할 수 있어? 그 비용을? 드릴지 말지, 감수할지 말지 하면 되겠죠? 얘들아 뒤에 문제가 엄청 쉽거든? 그래서 여기는 단어 몇 개만 좀 정리를 할게. 첫 번째 보면 얘들아 얘 뭐랑 같아? 그러나 얘들아 요렇게 좀 쓸게. 덜 나오는 애들. 얘들아 얘 또 아직이라는 뜻만 알고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저런 것들. 그 다음 아까 search as 얘기했고 얘들아 여기 첫 문장에 limit 보여? 같은 뜻 좀 써봐. 제한하다. 그렇지. 얘들아 이렇게 봤을 때 같은 뜻인지 아는 거는 외우면 쉬운데 지금처럼 같은 거 써봐 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평소에 좀 많이 보세요. restrict 이런 거 쓰고 그 다음 얘들아 여기 문장 가주어 진주어 문장에 important 보여? 이건 진짜 많이 썼던 거 같은데 너네가 책에 내 거 안 보고 먼저 써봐. 동의어 아는 거 다 나 보지 말고 다야 써봐. 나 처음 보는 거 하나도 없지? 현구 너무 처음 보는 표정으로 쓰고 있네. 그 다음에 아까 저 정보의 출처들 나오던 곳에 obtain이랑 gain 나왔죠? 이런 거 뭐 있어? win, earn 이런 거 다 얘들아 이런 것도 써도 돼. acquire 이거 Q예요? 잘 쓰고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저 순서랑 삽입을 해서 그런지 올소가 계속 나왔어. 그런 류의 애들도 너네가 또 먼저 써봐. 게다가
내가 이렇게 첨가하는 애들이지? 얘들아, 내가 괄호 치는 거는 아니지? 여기다 괄호 쳐야지. 괄호 치는 건 나올 수도 있고, further, furthermore, 같단 뜻이었어. 됐나요? 그다음 하나만 더 쓸게. 마지막이야. 여기 보면 테이크 이 붙이는 거 알지? 어드밴티지 오브까지. 얘들아, 요거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뭐 드레스 입어보고 차 타보고 얘들아 어떤 행사 같은 거 판촉 행사인지 뭔지 이용해보다. 맞아? 이거 지금 이용하다로 뭐 있어요? 얘들아, 임플로이 고용하다 말고 이용하다도 돼. 고용하는 건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 사실은. 이용하다 되고. 얘다 그다음 exploit. 이거 착취하다로 얘들아 외운 사람 되게 많을 수 있는데 플러스로도 쓸수 있어. 그러니까 보기에서 얘들아 1, 2, 3, 4, 5번에 혹시 얘가 나와서 부정 아닌데 하고 지우면 위험할 때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얘들아 make use of 이런 것도 좀 나올 때마다 상기를 시키면 좋겠죠. 다 썼을까요? 썼으면 46쪽 넘어갈게. 얘들아 마지막 문제. 응, 썼어. 얘들아, 아까처럼 앞뒤 내용 추측해서 어딘가에 논리를 가지고 집어넣어야 돼. 풀어보세요. 시작. 주아야, 너 그런 거 수업 시간에 하지 마. 얘들아, 답 골랐나요? 얘들아, 앞에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읽었으면은 금방 또풀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박스에 단서가 날 만한 거는 지금은 디스 정도. 이것은. 얘들아, 박스 문장 해석해 줄래? 얘들아, 이것은 not the case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아니래. for people? 무슨 말이야? 얘들아, 여기는 괄호가 있어? 주격 관계대 명사. 얘들아, suburb가 어디야? 교회.
외곽 지역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이렇게 뭐 동탄 이렇게 큰 곳들 말고. 얘들아, 이거는 교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이 아니래. 그럼 얘들아, 요것도 이렇게 대충 추측하긴 좋을 것 같은데? 앞에는 뭐 나오겠어? 경우 설명. 어떤 경우야, 그러면? 얘들아, 교외가 아닌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내용 맞아? 이해했어? 예를 들면 어디? 도시,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동탄엔 뭐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근데 교외 지역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뭐 나오면 돼? 교외 지역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내용 나오면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지금 내가 OX로 써서 헷갈리면 너네는 조금 풀어서 필기해도 돼. 읽어도 되나요? 얘들아, for the most part 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지? 그 다음 얘들아, 이거 보통 대개 해도 상관없어요. 얘들아, 묶을 것 좀 묶어봐. 어디까지 묶어? 요렇게 맞아? 얘네들이 병렬이고 이런 거 보여요? 얘들아, 그 다음에 나는 너네가 교회라는 말이 낯설까봐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대충 쓴 건데 운이 좋게 진짜 이렇게 시티라고 써줬네. 저건 항상 맞진 않을 수도 있어. 내가 글쓴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얘들아, 이렇게 도시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얘가 진짜 동사지, 하루 내내 걸어요. 얘들아, 얘도 무슨 뜻이야? 뒤에 뭐 나오면? 얘들아, 듣고 있네? 시간 나오면? 장소 나오면? 얘들아, 뭐뭐 내내야, 시간 나오면. 하루 종일, 내내. 그 다음 장소 나오면 얘들아, 도처인데, 이거 너네 근처에랑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곳곳에, 전체라고 기억해 차라리. 장소 전체, 곳곳에. 얘들아, 어쨌든 도시에 살면 많이 걷나봐. 얘들아, 여기 짝대기 부분 내용상 중요하지 않거든? 시험 볼 때 안 읽어도 돼? 근데 너네 병렬만 지금 표시해봐. 누구누구누구야? 세 개 맞아요? 얘들아, 투고? 그 다음 투디 어피스도야? 투 원형, 투 원형, 투 원형만 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from A to B네, 얘는.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가는 거, 쇼핑하는 거, 그 다음 뭐 볼일 보는 거, 이렇게 걸을 일이 많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또 뭐 보여? 가주어, 진주어 보여요? 얘들아, 그 다음 뭔가를 비교한다면 비교 대상도 명확하게 해야 돼. 왜 이 말 해, 나? 저기도 two weights 안 하면 틀려. 얘들아, 몇 블럭 걷는 게 더 쉽고 싸다는 거지. 뭐 하는 것보다? 택시나 지하철 기다리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워 할 때, 비교할 때도 형태 맞춰줘야 되고. 얘들아, 그럼 아직도 도시 얘기 맞아? 이런 식으로 운동이. 얘들아, 너네 structure은 외우지 않아? 무슨 뜻이야? 그냥 명사로? 구조. 얘들아, 그럼 구조만 외웠어도 이거 뭐 구조화 될 수 있다. 지금 수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의역할 수 있죠. 운동은 얘들아, 구조화 될 수 있대. 데일리 루틴으로, 그냥 일상적인 루틴으로. 얘들아, 그럼 지금 얘네 둘 이어지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라고 했잖아. 얘들아, 내가 뭐 여기서 동탄역이나 어디 좀 가까운 데를 가?
근데 막 버스 기다 한 정거장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버스 기다렸다가 버스비 내고 가느니 그냥 이렇게 빨리 걷는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일상에서 운동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얘들아 안 이상해? 그럼 나 여기까지만 읽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얘들아 왜냐하면 뒤에 지금 교회가 퍼져 있기 때문에 이상해. 그리고 갑자기 걷기. 얘들아 투투 알아야 돼요. 이거 하기엔 너무 이거 한 거지. 너무 멀어서 얘들아 걸을 수 없다는 거잖아. 투투 용법 자체가. 야 걷는 게 더 낫다며. 그래서 루틴이라며. 말이 안 돼요. 답은 3번이죠. 얘들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도시 사람들. 근데 이건 교회 사는 사람들한텐 사실이 아니야. 왜? 교회는 이렇게 너무 퍼져 있어서 걷기 너무 멀어. 얘들아 질문 있어. 벽날 두 개 뭐 잡아봐. 여기 뒤에서. 뭐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워크랑 누구예요? 그렇지. 런도 투 런이겠지? 사무실까지 걷거나 가게까지 뛰어가기 너무 멀어. 얘들아 그래서 두 문장만 빨리 보고 끝낼게. 여긴 더 볼 거 없어? 뭐야? 버스 정류장 해석해줘. 여기까지. 또 보라고 하는 이유 있겠지? 얘들아 내가 뭐 보라고 했을 때 아 이것 때문에 보라고 하는구나가 캐치되면은 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얘 동명사 주어 같고요. 얘 때문에 말한 거 맞는 거 같아? 얘들아 너네 무슨 시리즈로 외우잖아. 뭐야? 지금은 요게 나온 거지. 그러면 얘들아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게 진짜 최소한의 약간의 움직임을 주기도 했지만 뭐 하곤 했다죠. 얘들아 뭐뭐 이었다라고 해석될 때도 있지. 얘들아 필기 좀 나랑 같은 속도로 얼른 얼른 해. 그 다음 요거 세트잖아. 얘는 그냥 잘라서 해석하는 거였잖아. 뭐뭐 하는데 수동태 사용되다. 얘들아 마지막 너네 뭐라고 외워? 그렇지. 우리 중딩 때 애들 ing로 외우는데 이거 그냥 명사 종류 다 나올 수 있어. 명사 덩어리들도 괜찮아. 그래서 명사에 익숙하다, 익숙해지다. 그래서 ing가 아닐 때 헤매지 않도록 저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됐어. 얘들아 그래서 걷는 게 뭐 옛날에 움직임을 주곤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얘들아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또 모르면 써. 대중교통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거지. 대중교통이 제한적이라서 저 교회 지역 사람들은 어디든 운전해서 다닌대. 마지막 진짜 한 문장 보고 끝낼게. 얘들아 요런 거 과로 뒤에까지 읽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저런 거 과로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 목적격관들 생략됐죠. 얘들아 그들이 지불하는 프라이스 비용이잖아. 너네 또 뭐 외워? 코스트랑 같이 무슨 뜻으로도 기억해야 돼. 얘들아 대가라고 좀 써. 대가를 치르다 할 때. 그래서 그들이 치르는 대가는 저렇게 걸을 일이 없으니까 제한된 신체적 움직임이다. 요 정도. 됐죠? 얘들아 일단 오늘 나 단어 정리 많이 했잖아. 그거 포켓에 정리하고 쉬자. 포켓 단어 정리 먼저 하세요.